자, 안녕하십니까. 23번 귀부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귀부인 사주. 귀부인. 명식을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신해. 신해는 우리 보란살이죠. 보상궁에 아주 여러 귀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호, 공주사네. 공주사를 사실은 백호사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실제로. 그죠? 그 다음에 정묘. 정묘는 뭡니까? 이 기생오래비가 많죠. 원래. 이것도 효신살입니다. 그죠? 정묘일지도 배우자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묘 이 자체가 정화에서 식간으로 얼마나 만났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모닥불과 젖은 나무의 관계. 그럼 젖은 나무인데 이 모닥불이 불이 타나요? 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밑에 내 배우자가 자꾸 불을 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 이 사주처럼 사오미 계절은 예외입니다. 원래 묘목이 뭐냐면은 묘목이 목생화가 안 된다 그러거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수가 뭡니까? 수생목 안 되듯이. 그죠? 수생목 안 되듯이. 근데 사오미 계절에는 된다 그러거든. 사오미 계절은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배우자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얼목인데 얼목이 뭡니까? 모닥불에다 젖은 나무를 얹은 계획이기 때문에 연기만 뿌옇게 나고 불이 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 정화에서 우리 식간으로 보면 제일 좋은 건 만나는 현실 감각은 뭡니까?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거든. 그러니까 경금을 또 얘가 또 잡아버려. 거기다가 얘는 또 인수니까 문수잖아. 그래서 정묘일주들이 뭐냐면 문수를 인해서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배우자 보기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기부인은 나왔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민신의 이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인묘 합이고, 그 다음에 인호 반합이고, 그죠? 해묘 합이고, 인해 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런 관성이 여기 있네. 여기 또 관성이 있고, 그죠? 관성이 있고 있는데, 그럼 관성이 거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원래 요즘 현대명리학에서는 연지에 있는 글자가 시간에 있는 글자에 근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으로 지금 많이 저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아니라는 건 아닌데 다수설이 그렇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뭐냐면 시지에 있는 글자가 그죠? 연간에 있는 글자에 근이 될 수 없다. 그게 다수설이야. 근데 이 책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써놓지 않은 것 같아요. 건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현대명리학에서 이걸 안 쳐줍니다. 이건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떠온 계절이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무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유형으로 봤잖아요. 그죠? 월일시를 갖다가 유형으로 봤는데 얘를 갖다가 무형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건이 된다 그래가지고 귀부인 사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 대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현대명리학에서는 방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연지에 있는 글자가 시간에 이렇게 건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다수설입니다. 요새 명리학자들이 다 그래 보면. 그럼 그 다음 연간에 있는 거는 이제 시지에 그 건이 될 수 연지에 연간에 있는 글자가 시지에 네. 이것도 건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지금 남방하고 하왕지네. 얘 어떻게 넘어온단 말이냐.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만 연지는 무형이지만 자기와 합이 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해묘 합되어 있고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자가. 왜냐면 자기와 합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론은, 여기서 이론은 뭐냐, 이 해수가 임수의 근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임 항목이니까 우리 화기격이 아니냐, 화기격, 그죠? 화기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화기격으로, 가화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여기 신금이, 물론 근이 없다 하더라도, 좀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화격이다, 가짜 화격이다, 이래가지고, 수목을 음식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목화종으로 보기도 할 수도 있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왕지의 지금 걸록입니다. 근데 해묘합 목이죠. 인묘합 목이죠. 인호합 화죠. 그럼 목화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세 가지 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화기격으로 봐가지고 얘를 무시하고, 수목을 용신으로 잡는다는 거, 첫 번째, 그죠? 가합격. 가합격을 해가지고 수목을 용신으로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종격을 해가지고, 그죠? 이거는 목화종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 내격으로 봐가지고 그렇지 않다. 금수가 용신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주는. 이거 세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귀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귀부인. 그죠? 귀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직위가 낮고 돈이 없으면 귀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나? 못 듣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럼 이 사람 말에 의하자면, 실제로는 어디가 용신입니까? 여기가 용신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왜? 남편이 용신을 작용했기 때문에 자기 귀부인이라고 말하니까. 그죠? 그 뜻입니다. 이 사람 거는 이렇게 잘 되게 어렵다고 보는 사실 다수수로 보는데, 저도 이게 3번에 아마 설득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책에는 지금 1번을 해놨습니다. 가학적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2번으로 또 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목화종으로. 근데 우리가 자신 없으면 있잖아요. 사주를 보다 보면 자신이 좀 아리까리해. 그러면 무조건 내격으로 봐야 돼. 내격으로. 그러니까 종격이라든지 이런 건 외격으로 보잖아요. 그죠? 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격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신 없어도 내격으로 보는 게 제일 많이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 경험상 그렇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 용신법에 의해서 뭐 가화격이니 화기격이니 종격이니 이런 건 전부 외격이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맞더라 이겁니다. 대부분 다 뭐 90% 이상이 내격으로 보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자신 없으면 내격으로 보는 거 맞아요. 이게 아리까리해. 그러면 내격으로 그냥 봐버려요. 그냥 조라든지 이런 거 보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특징은 또 뭐냐면은, 오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걸록격이네, 그죠? 걸록격인데, 걸록격은 한 곳이 하죠. 한 곳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굉장히 바르다, 주관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독립심, 그 다음에 뭡니까? 개척정신, 그죠? 자립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장남, 장녀 팔자에서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수성가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그죠? 그래서 원래 여자 같은 경우는 걸록기가 좋지 않은 걸로 봐요. 유부형 우부라 그래야지 어떻게 봅니까? 남편이 이 사람 많아더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뭡니까? 도움을 했으면 또 안 되겠죠. 심지어 부모, 형제조차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상이 건전하다. 그래서 녹봉을 받는 공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거 하면 좋다. 아니면 국영기업 잘하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너무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아버지하고 인연이 좀 약해.
아버지하고 인연이 좀 안 돼. 보통 걸로기업들이 뭡니까? 아버지를 긁는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아버지를 긁는 팔자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거나, 그죠? 어.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사이가 대단히 나빠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묘목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묘목을 가지고 있어. 어, 요것도 보니까, 어, 효신사로 보는 거죠. 효신사. 그 남자든 여자든 일치 자체가 이렇게 효신사로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 보기 좋지 않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남녀를 통틀어서 엄마가 외롭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인연이 약하거나, 엄마가 외롭거나, 어, 어릴 때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 효신사리. 근데 남자든 여자든 효신사리 이렇게 된 사람들이 보면은,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고부 간의 갈등은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겠고, 어, 또 이러다 보면 엄마 때문에 보통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 효신사리 있는 엄마들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 호르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재치인 사람도 있어요. 효신사리인 사람들 보면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들어서 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고 며느리 관계를 갖다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많고 여자 같은 경우 여기 뭐 15 15 15 15 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요즘 이론이 많습니다만 그죠? 아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요거는 15 15 15 15 어, 뭐 60년이네 그죠? 환갑 끝났네 그죠? 그럼 요즘이 60살까지 살고 많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갖다 20년으로 잡아야 됩니다 어? 아니다 25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100세까지 살아지나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는데 나는 또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저는 또 어떤 이론을 전에 한번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15, 15, 15, 15 하고 또다시 15, 15. 그러니까 60세에서 75세. 그죠? 75세에서 90세. 90세에서 105세. 120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원래 원칙은 이게, 이겁니다. 이게, 그죠? 이건데 요즘 20년을 잡아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아니다, 25년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나는 이제 2주입니다, 2주일. 2주일로 봐요. 그러니까 60대면 다시 2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럼 나는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40대 중반이 됐구잖아, 이게. 40대 중반 돼가지고 뭡니까? 시댁이 망했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어, 엄마와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40대 중반 돼가지고 일제 효신사리 있는 자들이 이혼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시댁이 망해가지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친정 부모를 모신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 목생하다 그죠? 목생하다 되어있으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뭐 인성이 있으면 자식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예, 예.